또 찍어 먹어? 아, 지금 우동 부먹한다고 또 지랄하시는 거예요? 둥둥궁님 별풍선 129개 막죠 쏘죠 다죠. 둥둥궁 형님 안녕하세요. 나이슈. 근데 형님 그 일투국에 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아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둥둥궁형 저 오늘 제 방송에 그 뭐야 캐순이 맞대라고 어그로 끌렸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형님. 예. 지친다. 아삭아삭하노. 없어. 아 장난이에요. 예. 자 유튜브 채널들 오늘 먹방은 리얼 뽕구니 2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현 스시 우동이랑 히레가스 먹방입니다. 한 입만. 시작. 케군이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케이님 사랑해요. 그건 좀. 그니까 저는 형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예. 최대장 마이무. 그쪽 방에서 삐캔드지 제 방에는 죄송합니다 형님. 아 죄송 아 장난이야. 사이다 부어 먹네. 다시 시켜라. 파투 많이 컸네. 왜? 옆집 여고생 누나 데리고 와서 방송 같이 해줘? 파투가 옛날에 저 한참 다른 사이트 볼때나 그날 여자 게스트 방송하고 남순이 그날 여자 게스트 방송하고 새해야 여자 게스트 방송하고 파투가 여고생 데리고 시청자 1등 찍더라고. 더러운 새끼가 치마 입혀놓고, 이씨. 잘 먹겠습니다. 좌표, 연보성, 봉준, 예린, 오리, 합방 중. 근데 형님, 진짜 뭐, 봉준이나 보성이 팬이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 방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고정이라서. 네, 아, 3,300명이면 좀, 야, 한 100명, 200명 가긴 가겠네. 아니다, 한 500명 정도 갈 수도 있겠네. 네, 잘 먹겠습니다. 찍먹찍먹. 아, 리아님 리아님께서 별표님 1등 별풍선 감사합니다. 129개 막죠 쏘죠 다죠. 히레카스 새벽 3시에 존나 화나게 한다고? 근데 항상 제가 제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다이어트해도 여자친구, 남자친구 안 생겨요. 예,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드세요. 예. 이거 먹고 김치 한입. 튀기네. 아, 그래서 형이 없고.
에이, 근데 이 새끼는 대단하네. 여기저기 합방하고 어그로 끄는데 혼자 박쳐 먹는데 4,000명 보내? 그 죄송한데 3,200명 보는데요? 야, 아프리카는 존나 냉정한 곳이야. 예를 들어서 존나 레전드 합방을 한다. 큰 BJ가. 예를 들어서 레전드 합방을 하는데 39,999명을 찍잖아? 그러면 그냥 3만 딸이야. 아프리카 존나 냉정한 곳이에요. 제일 앞자리가 뭐 4만 1명이라도 되면 4만 딸이 찍었다는데 39,999명 찍어도 3만 딸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제발 음식 입에 넣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뽀찌님에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음소거 들으세요, 음소거. 예. 아시겠죠? 더러우면, 예. 본인 음소거 하면, 뭐, 말 하는 거안 들리니까, 예. 아니, 그래도 소통을 하면서 밥을 먹어야지. 아, 입이 보인다고? 네,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존나, 입 짧은, 케이네. 옛날에 한창 입 짧은 형님이 방송 많이 봤거든. 입 가렸는데 잘생겼노? 이제 왜 자꾸 헤헷거리는 거야? 다 가리면 잘생겼다고? 철구가 옛날에 철구가 씨발로마 철구가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K 마스크 낀거 봤는데 마스크 꼈을 때 제일 낫다고 그런 적 있어요. 씨발놈. 그러면 그럼 철구가 자기도 마스크 끼면 존나 잘생겼대. K가 좀 약간 자기 얼굴과래. 하관이 좀 별로인 과. 왜 저걸 헤헤거려? 이방 뽕땡이들만 있냐고? 왜 이렇게 웃냐고? 몰라. 헤헤 쳐내라. 아주 그만해라. 왜 자꾸 웃지? 맨날 돈까스만 처먹는데. 제가 먹방 BJ면 진짜 이것저것 맨날 메뉴 바꿔서 시켜 먹을 텐데 저는 먹방 BJ가 아니라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처먹어요. 안 그래도 요즘 유튜브 댓글에 먹방에 맨날 갈비찜, 치킨, 피자, 초밥, 우동, 돈가스 그만 처먹으라 그러는데 싫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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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은데? 아, 조만간에 라면 한번 끓여 먹자. 왜냐면,
아프리카 본 지 얼마 안 됐어요. 물결표 첫 팬클럽 가입이에요. 물결표. 와,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인 20개 남아있는 거 빨리 주세요. 네. 아프리카 충전 30개부터 밖에 안 된단 저도요? 말이야. 30개 충전한 거 알고 있어요. 빨리 나머지 20개 주세요. 아, 내가 막아줄게. 님 또 10개 팬가입 나도. 감사합니다. 아, 형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돈 스파이크 스테이크 먹방 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생각보다 존나 맛없다던데? 아, 왜? 나다 그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도 50으로 안 줄었어요. 꺾이지 않으라고? 자꾸 아까부터 아레나 원나잇 해명하라 그러는데, 내가 왜 그 말에 대답을 안 하는지 알아요? 진짜 내가 했으면 존나 찔려가지고 안 했거든 병신아, 뭐라는데 안 했거든 그럴 텐데 못했어. 미안해. 잘 들었다 해명. 왜 못하는지 알아? 아레나 들어갈 때 내 차를 못 가지고 들어가거든. 아니 왜 이렇게 이미지 챙기냐? 그게 아니고 안 했다고 미친 새끼야 씨발로마. 박다님 별풍선 아, 129개 맞죠? 소저 다죠?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그 뭐야 커피숍 같은데 여자가 앉아있다 그러면 진짜 100% 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어딨어 내 차 사진. 응? 내 차 사진이 왜 없지? 남순이 방송 켰다. 방제 죄송합니다. 어디? 없는데? 남순. 아, 구라치지 마라 이씨. 안 켰잖아. 100%는 우리나라 여자들을 너무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서 오래 보다가 용기 내서 보내요. 오빠 늘 응원합니다. 요즘 힘든 것 같은데 마음 아파요. 큰 도움 못 돼서 죄송해요. 너 여잔데 왜 닉네임이 박딸이냐?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웃자고 하는 말에 그렇게 진지하게 나오시면 제가 좀 당황스럽잖아요.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여자 비하 안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동 뭐 다 먹었어. 저도 진짜 장난으로 드립치는 건데 형 저 남자예요. 그럼 장난으로 드립칠 때는 뒤에 크크 두 개 정도만 붙여주면 안 될까? 한 개는 좀 약간 비꼬는 것 같거든. 부탁할게. 알겠지?
그두개정도만묻혀줘. 우동 너무 급하게 먹고 9번 토한 적이 있어서 보기만 해도 극혐인데. 맨날 씨발 1대 3천으로 싸우네. 대단하네. 큐. 야, 옛날에는 내 방송에서 나오는 브금들이 거의 다 이런 음악들이었거든요? 방송에서 나오는 90%가 거의 이런 브금들이었는데, 요즘에 다 이런 브금이야.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총 맞은 것처럼. 리얼 뽕고님께 투우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약해졌다. 됐습니다. 네. 뭘 약해져요? 나 지금 4만 개 넘게 받았거든, 이씨. 진지하게 K 얼굴로만 따지면 남캠은 당연 형님, 뷰좀 원탑이고, 주세요. 이 정도면 한국 원탑 아니냐? 요즘 유행하는 박보검, 송중기, 강다니엘, 이땅 새끼들은 K선에서 싸다고 후들어 쳐맞고 질질 싼다지심. 아, 형 못생겨서 팽가삼 키읔 키읔 삐져요. 큐뼈가 없다. 미안하다. 불왈 쪽쪽 이 새끼는 진짜 고도의 캐까예요, 캐까. 야, 존나, 그, 팬이, 자기 빚이 존나 신격화하면, 존나 꼬라지 보기 싫어. 우동만 먹으니까 머리에 우동사리가 악재송. 저는 박씨 딸이어서 박딸이에요. 포항 사는데 한 번도 본적 없네. 박딸, 너몇 살인데? 봤을 수도 있어. 내 얼굴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 오빠 강남에서 다시 태어났거든. 케이야, 몇개 쏘면 밥 사놓냐? 만두 개. 형 유튜브 보다가 아프리카 왔는데 생방하시네요. 감겨. 야, 유튜브 보다가 아프리카로 넘어오시는 분들 있잖아. 생방송으로 넘어오시는 분들 진짜 뭐 아니면 도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은 내가 다 유쾌하고 웃고 있고 즐거운 영상들인데, 아프리카에 유튜브 보다가 그 영상들만 보고 팬이 돼서 생방송 와서 별풍선 쏴야 되겠다. 그래서 딱 들어왔는데 이 새끼는 맨날 죄송하대. 이 새끼는 맨날 잘못했대. 강남에서 광어로 다시 태어나. 야이씨. 형이랑 말하려고 충전하네요. 퀵뷰 좀 줘요. 아니, 근데 퀵뷰가 하나도 없다니까. 나 진짜 다음 방송 때에는 퀵뷰 무조건 50개 충전해줄게. 진짜 미안, 진짜 미안. 그리고 원래 10개는 퀵뷰 안 준다. 야, 박달 쟤는 몇 살이래? 아, 그리고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죄송합니다. 좀 약간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근데 의외의 댓글들을 봤거든요? 잠깐만. K아윤. 이거 영상 있잖아. 이거 영상. 이거 영상에서 맨 처음에 내가 통화하는 거 가지고 막 댓글에, 저 이거 댓글 다 보거든요. 유튜브 댓글. 뭐야 이거? 염음음이랑 이새기 역시 아프리카에 없는 애야. 읍읍도 아니고 음음이래. 통화할 때 K 말투 설레는 이유 좀. 그런데 진짜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방송에 나가고 있어요. 어, 얘기해. 언제 와요? 나 그냥 내려가서 오빠 모바일 키면 안 되나? 아, 기다려봐라. 오케이, 오케이. 땡. 카톡으로 그 정확한 그거 다시 보내봐. 땡. 아, 아윤이 전화 목소리가 설렌다고. 근데 원래 저게 내 목소리 맞거든. 근데 저거보다 조금 더 낫다. 저는 방송할 때 거의 한 톤을 높여서 방송을 하거든요. 그냥 목소리를 방송하면. 자, 시청자분들, 저 지금부터 먹방 할게요. 어우, 역겨워. 자, 오늘 먹방은 우동이랑, 그리고, 히레가스 먹는 건데.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존나 처지잖아, 방송이. 그래서 난 방송만 켜지면 한 톤을 높이거든요. 네. 자, 시청자분들, 우동이랑 히레가스 먹는데, 배부른데 영상 시간 좀 길게 하려고 질질 끌고 있어요. 티 나나요? 낮에 먹은 엽떡 살이 나올 것 같다. 살이 뭐 넣으셨어요? 엽떡에는 사리가 별로 없지 않나? 신입 BJ인데 가르쳐줘요. 사람들이 음식이 맛없어 보인대요. 열심히 먹었지만 계란초밥 없네. 그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음식 밑에 뭐 깔았어요? 난 알아야 해요. 배워야 해요. 난 좋은 BJ가 될 거예요. 죄송한데 조선족이세요? 총 맞은 것처럼. 난 신입 BJ인데 가르쳐줘요. 사람들이 음식 맛없어 보인대요. 열심히 먹지만 그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누가 봐도 외국... 오? 여보? 오! 이런 말 나도 참야. You're my lady. 아니 꽃선미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 남순이가 이 방 왔었다고? 아, 진짜? 야구 치어리더 하시던 분이다. KT 치어리더? 조선족 입내다. 어디 사시는데요? 먹방할 때 밑에 뭐 깔았는지 제가 생각할게요. 네 핏밥을러 왔잖아, 바보야. 빨릴 필요 없어. 네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이분 이름이 뭔데? 네이버에도 검색하면 나올 거 아니야. 그 혹시 밤 밑에 못 가셨어요? 아니, 내가 사간다고. 빈식이야. 뭐라고? 최선미? 잠깐만. 못생긴 애들 중에 치어리더 최선미. 이분인가?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90년생 1월 23일 172 50kg. 와. 존예인데? 와! 일단 근데 캠 설정도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훨씬 더 이뻐. 안녕 엄마. 아니 근데 꽃선미님한테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니 나한테 지금,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촌나 짜장면 맛집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짜장면 맛집인데 여기 비법이 뭐예요 그러시는 거를 공짜로 알려달라고 그러시는데 왜 저한테 100원도 안 줘요? 아 이분도 BJ였는데 오른쪽 분. 전신사진 보고 싶다. 인정? 마지막 워터 페스티벌. 아하 근데 이 뒷모습은 좀 남자들 이 자국을 좀, 아 죄송합니다. 와 근데 존나 이쁘다. 애들 중에 네가 제일 아 씨발 깜짝이야. 야, 이 사진 보고 나만 이상한 생각 한 거 아니지? 오케이, moving on. 나만 이상한 생각 한 거 아니지?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 죄송합니다. 와, 꽃이랑 사진 찍었는데 뭐가 꽃인지 모르겠어. 인정? 오, 개 이쁘다. 하여간 대가리에 똥만 가득하니까 망상을 오지게 하지. 어쩌라고 병신새끼야. 아니 선미님, 최구님이 주신 콘돔 써봤냐? 후기 좀. 아니 안 써봤는데? 선미님 나갔네? 욕해서 나갔다고? 근데 원래 그런 게 내 방송 스타일인데 뭐 뭐라고 하고 나갔는데? 상처받았다고? 대가리 우동살이었잖고. 존나 이쁘다. 사과해. 죄송한데 로마에 오면 로마 법을 따르세요. 아시겠죠? 네. 리얼 봉구 님 별풍선 100개 막죠 또저 다죠. 아 리얼 봉구가 100개를 밥 먹자 형. 응? 아 봉구가 내 방송 본지 얼마 안 됐구나. 내 방송 본지 얼마 안 됐구나. K 이 새끼가 갑자기 젓가락을 놓았다가 들었다가 놓았다가 자주 반복하고 자꾸 아무 말 대잔치를 한다. 그러면 이 새끼 배부르네. 이 새끼 배부르네. 이 새끼 배불러. 형 아레나에 알팔 타고 들어갈 때부터 봤어. 근데 왜 그래 이 새끼야. 내가 이거 뭐 산지 보여줄게. 시청자분들이 선미니 방송국에 올려주든지 좀 해요. 방금 전에 선미니 팬 되신 분들. 이내 언니 덕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목이 아니에요. 아, 이내 누나랑 친해요? 어. 나 이내 누나랑 택시 컨텐츠 하기로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네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자, 유튜브 친구들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